안녕하세요. 남튜브 강재환입니다. 요즘 제가 한 20일 정도를 타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우를 지금만 했지 기본적인 새우에 대한 상식만 알았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새우 약식장에 와서 저부터 승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장입니다. 구경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키우고 있는 새우는 흰다리 새우입니다.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월달부터 한 9월때까지, 10월때까지 그때가 최고의 피크죠. 새우 최고입니다. 맛이. 이제 저 보면 저 뚝 보이시죠? 저 뚝. 뚝 넘은 바닷가입니다. 바다. 바다를 가로질러가지고 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바닷물이고 이 바닷물을 뚝에다 이어가지고 지금 새우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우 보는 눈은 더 커지겠죠. 저 눈은 작아도 새우 보는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요 한 새우 아니라도 맛있는 게 있습니다. 산딸기 요 몇 개 따먹고 있으면 제가 일하면서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랑 여기 어장주신 저희 멘토이신 사장님께서 새우들 밥 가지러 왔습니다. 아, 저 오십니다. 새우 아빠 오십니다. 새우 아빠. 빨리 가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우 아버지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아, 저는 새우를 양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올해 한 8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0일 새우 된 양식인데 앞으로 한 50일 있으면은 추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밥주로 벗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줍니까 이게? 하루 세 번 줍니다. 세 번이야.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따라오세요. 네. 50일 된 새우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등이 까맣게 줄이 있죠? 예. 요게 이제 내장이에요. 내장. 고개 까맣게 차야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튼튼하게 크고 있다는 증제예요. 귀엽네. 저 사로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배합되는지 잘 모르고 일단 그 사장님 노하우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도 먹도 되는 사료입니까? 그렇죠. 잘하면 안 됩니까? 근데 냄새가 맛있는 냄새 안 나요? 그래, 냄새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어. 와. 얘들이 이걸 많이 먹고 빨리 커야 뭐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말무라. 깜짝만 올립니다. 이걸 보고 애들 밥을 잘 먹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가 배가 불러서 처먹기 싫어하고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밥 주는 게 서툴어가지고 잘 못 줍니다. 보기는 이렇게 쉽게 보여도 이게 좀 노하우, 손목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기 쉽게 보이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잘 되네요. 아니야. 잘하시네. 밥 물어. 사람들도 모두 되는 사료미.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어요. 입니다. 보십시오. 카메라. 우와. 간철망을 지금 한번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우의 배설물이에요. 여기 저, 저 기타 국수가달 네. 같은 거. 이게 새우의 배설물입니다. 그냥 흙이네, 흙. 그냥 흙 같아요, 저. 네. 냄새 안 납니다. 아직 애기가 드는지 배설물이 냄새가 안 나네. 지가 왜요? 아저씨, 따끔해라. 안타깝다. 몇 평입니까, 평수가 이게? 한 6,000평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6,000평 된답니다, 6,000평. 80만 입식했어요, 80만 마리. 80만 마리. 물이 좋아야 돼요, 수질이. 수질이요. 먹이도 좋지만 환경이 좋아야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아야지. 거기에는 물이 엄청 더러운데, 지금 이게. 거기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 그냥 미생물이 다 죽으면은
썬물처럼 깨끗하고 아무 영양가가 없는 물이에요. 아. 이게 좀 바이오 물이라 해가지고 쉬운 말로 이거는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생물 때문에 물이 콘탁 그 이상 더 맑으면 효과가 안 커요. 잘 살기 어렵고. 지금은 그러면 이게 밥 주는 것 밖에 할 게 없네요, 그냥. 물 관리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새우가 이렇게 허물을 보세요. 새우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 애들이 자, 탈피를 하면서 갑니다. 옷이 작듯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좀 더 거미한 옷을 벗고, 입고. 아이고. 열심히 크고 있네.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뭔가요? 저게 수차인데, 저기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르면서 물방울로 인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해서, 물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깨끗한 물로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에요, 주 목적은. 아! 구독! 해주세요. 공기도 좋고, 날도 좋고. 자, 이제 밥 줬으니까. 예. 먹으러 갑시다. 밥, 아, 우리도 밥 먹어야지요. 아, 이거 정리는 제가 해놓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막내가 돼가지고 정리 다 해놓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예쁘게 진짜 사랑스럽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어가 되면 여기 있는 새우를 제가 유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맛이 있을 겁니다. 50일 후에 남튜브가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 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먹고 빨리 자야 또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또 밥 좀 드릴게요. 밥 먹고 올게.